여기 안주가 뭐가 맛있어? 친구네 가게 처음 왔는데 이왕이면 비싼 거 먹고 갈래. 왜 왔는데? 아. 이거 주려고. 소식은 들었지? 바쁘면 꼭 안 와도 괜찮은데 그래도 너한테는 얼굴 보고 직접 주고 싶더라고. 아, 요즘 그렇게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. 너랑 맨날 PC방에서 밤샜던 것도 생각나고. 너 거기 기억나지? 야, 나도 여기 오는데 고민 많았어. 그래도 너 애들이랑 같이 있는 톡방도 아직 있고 시간도 2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온 건데. 혹시 아직도 화났냐? 아, 가게 벌레가 있어. 안 내쫓을 거예요? 그럼 내가... 아니요. 내가 할게요. 뭐야? 아는 사이야? 야, 김민성. 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이냐? 뭐?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 왜 그걸 네가 판단해? 이제 와서 내 눈치 보는 척, 내 생각하는 척 하지 마. 어차피 다 네 맘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. 야, 나는 그게 아니고. 왜? 결혼까지 하게 되니까 내 인정이라도 받고 싶었어? 그래야 니들 구린 구석이 없어지니까? 근데 어쩌냐? 용서든 인정이든 전혀 할 마음이 없는데. 평생 그렇게만 불편하게 살아. 니들은 그래도 싸니까. 다 마셨으면 가라. 다신 보지 말자. 와, 말고 앉은 자. 뭐야? 어디 갔어? 왜 이래요, 왜? 아, 다리 힘이 풀렸어요. 아씨, 깜짝이야. 완전 단호박 100개 먹은 것처럼 말 잘해놓고는. 왜 이래요? 그런가? 대박 개 사이다였어요. 기념이다. 우리 어디 좀 같이 가요. 어디요? 좋은 곳. 잠깐만요. 눈 뜨지 마요. 잠깐만요. 눈 떠봐요. 예쁘죠? 진짜 예쁘네요. 아, 일로 와봐요.
만나. 이게 뭐예요? 깔아주는 건데. 내가 언제 그렇게 쳐? 봐봐요. 좋으면 그냥 웃어. 아, 그럼 너 6개월 있다가 아예 서울로 올라와? 응. 본과부터는 실습 때문에 서울캠으로 올라와야 돼서 내년 1학기 개강할 때 올라오지. 사귀자마자 장거리라니. 자주 올라올게. 됐거든. 바쁘신 의대생은 가만히 있어. 이제 내가 너한테 갈게. 매번 네가 와줬으니까. 멋있어서. 치, 알잖아. 나 원래 한 번 맘먹으면 직진인 거. 여보세요? 오빠? 잠깐 볼래? 여기 자주 와요? 자주는 아니고 감성충 되고 싶을 때. 내가 이 건물 어떻게 갖게 됐는지 알아요? 나 고등학생 때 블로그에 소설 연재하던 게 대박나서 출판도 하게 되고 덕분에 돈도 엄청 벌었거든요. 그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내 건물 갖는 거였어요. 그 건물 옥상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내 공간 만드는 거. 그게 로망이었거든요. 그 소설 되게 궁금한데요? 제목이 뭐예요? 안 알려줄래요? 못 모를 때 갖고 있던 온갖 로망 다 짬뽕 시켜놓은 거라 겁나 오글거리거든. 그럼 새로 쓰는 건 보여줄 거예요? 뭐가 있음 보여주겠는데 아직 없어요. 다시 시작해보고는 싶은데 쉽게 잘 안 써지더라고요. 나만 할 수 있는 거. 나다운 얘기.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나 봐요. 지유 씨다운 얘기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. 지유 씨 사람 되게 웃게 하거든요. 내가요? 나 좀 웃긴 캐릭터인가? 아니요, 웃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좀 무장해제시키는 것 같아요. 솔직함도 전염되나 봐요. 그래서 아까도 그럴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때 나한테 그렇게 뭐라 하더니. 너무 내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 같아서 민망하고 창피해서 그랬어요. 그땐 너무 미안했고 오늘은 정말 고마웠어요. 아, 날이 참 덥다. 열대 안 가? 왜 말 돌려요?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. 그니까요. 뭘 그렇게 갑자기 솔직하고 그런데.
이거 봐요. 전염된다니까. 사람 떨리게. 나 못 참겠어요. 우리 키스할래요? 미안해요. 여기 좀 줘. 나 소거품 해줘. 제가. 아, 미안해요. 손이 좀 자죠. 괜찮아요. 미안해요. 이거 좀 뻑뻑해서. 이제 미안하다는 말 금지. 네? 다 괜찮다고요. 아래서 자는 거예요? 집 가서 자야죠, 나도. 얼른 들어가요. 지우 씨. 혹시나 오해할까 봐 말하는 건데요. 뭘요? 나 처음이었어요. 진짜? 근데 그렇게 잘한... 아, 진짜. 그런 게 아니고요. 사귀기 전에 자는 거예요. 지우 씨 가볍게 생각한다 오해하지 말라고요. 사귀기 전에 자는 거 난 꼭 가볍다 생각 안 해요. 서로 끌려서 한 거고 그리고 난 그쪽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졌거든요. 뭔지 알죠? 설마... 들어오는 거야? 나가는 거야? 어? 어. 나 들어온 거. 잘 됐다. 편의점 갔다 온 거야? 응. 왜? 아, 맥주 사왔는데 같이 마시다. 너 술 마셔도 돼? 한 캔만 딱 마시게. 여태 너무 참았어. 근데 뭐가 이렇게 많냐? 너 한 캔만 마신다며. 아, 집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. 너 괜찮은 거지? 응. 괜찮아. 우리 아인이도 부를까? 수아랑 같이 있으려나? 오늘 무슨 날이에요? 무슨 맥주가 이렇게... 야, 묻지 말고 일단 하나 마셔. 너 자고 갈 거지? 당연하지. 어떻게 허락받은 외박인데. 갑자기 전화해서 안 올 줄 알았는데. 왔네?
언니들이 전화하면 무조건이죠. 거기다가 술까지 있는데. 짠해요. 짠. 짠짠. 짠짠. 고마워 얘들아. 응? 뭐가요? 그냥 너네 아니었음 나 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댔을 텐데. 같이 있어주고 내 얘기 들어줄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. 성병 걸렸을 때도 오빠랑 헤어졌을 때도 그래서 고맙다고. 야 강아요, 또 뭔 일 있었네. 아니야 진짜로. 그냥 생각이 좀 정리가 됐어. 괜찮은 거지? 언니, 저 그냥 언니 잘못 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좀... 싫은데. 왜? 잘 어울리는구만. 내 거 중에 제일 무난한 거거든. 응, 귀여운데? 지유랑은 다른 느낌으로 어울려. 뭐 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아 맞다, 내가 너 원피스 하나 줄게. 야 강아영, 너 뭔 일 있었네. 잘하는데? 야, 잘하는데? 야 내가 저래? 뭔지 알지, 뭔지 알지. 헐, 미쳤다. 야, 야 진짜 개 이뻐. 왜 이렇게 부끄럽지? 야, 헤어샷 이거 입고 다녀. 어? 진짜? 베비, 베비, 어떡해. 진짜 너무 예쁘다. 야, 안에 나시면 왜 입은 거야? 아, 왜? 괜찮은데? 응. 잘 어울리네. 응, 예쁘다. 얘들아. 다 비켜. 입어볼래, 너도? 어, 아니. 괜찮아, 딴 거 입으면 돼, 너.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왜 가리고 그래. 어때? 오, 진짜 너, 너니까 소화한다. 반가워요. 강아영 예쁘다. 너무 좋아.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, 하이라이트. 예. 아, 야 진짜 너무 예쁘다. 아, 그래. 나는 그냥 소파에서 자면 안 될까? 응, 안 돼. 응. 나도 오늘은 셋이 같이 자고 싶은데. 그래,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. 맞다, 아인이 넌 어떻게 됐어? 표정 봐라, 딱 답 나오는구만. 뭐야? 진짜 잘 된 거야? 사귀기로 했어요. 그래서? 키스는 했냐? 응. 두 번이나? 대박! 우리 아인이가 드디어 제대로 된 첫 연애를 하다니. 영광스러운 순간이다. 축하해 아인아. 솔직히 둘이 진짜 잘 어울려. 진짜요? 저 이번엔 진짜 잘해볼 거예요. 제 템포에 맞춰서 천천히. 어구, 이쁘게나. 너도 일로 와. 일로 와. 어구, 이쁘게. 아 진짜 편하다. 어, 자자 자자. 잘 자. 자자. 오빠? 잠깐 볼래? 할 말 있는데.
봤어?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. 술 마셨어? 내가 먼저 얘기할게. 미안. 미안했어. 같이 산다는 이유로 오빠 압박하고 부담 줬던 거. 그리고 끝까지 오빠 의심하고 결국 상처 준 거. 미안해, 진심으로. 나도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서 부른 거였어. 그동안 너가 나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아. 너 성격상 뒤에서 나 속이는 그런 짓 안 했을 거라는 것도 알고. 그땐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서. 너한테 막말했던 것 같아. 혹시 내가 했던 말이 너한테 내내 상처로 남을까봐. 진심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.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말도. 나도. 나도 고맙고 미안했어, 오빠. 잘 지내, 오빠. 나도 그래 볼게.